뭐야? 벌써 세 번. 오, 새로운 반지. 이거 네 번째. 와. 일단 우리 굽스 형 그동안 다사다나했던 리더 역할 너무 잘해줘서 고맙고 앞으로 뭐 정말 좋은 일이나 나쁜 일도 있겠지만 함께 했으면 좋겠고 요즘 너무 또 형한테 고맙다는 생각 진짜 많아. 진짜 그래서 진짜 형한테 더 전보다 뭔가 기댈 수 있는 사람이 돼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오래오래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. 사람들. 뭐 말이 더 필요하겠냐만 너무 잘하고 있고 고맙다 그렇게 말해줘서. 아이 진심이네요. 원래 쓰던 반지를 이제 또 빼게 되네요. 이 새로운 반지. 어 사이즈 딱 좋네. 지금처럼 애들 잘 해줬으면 좋겠어. 그래. 그냥 뭐 이제 또 계속 시작일 텐데 지치지 않고 잘했으면 좋겠다. 그래. 너는 뭐 할 말 없니? 아 나도 너한테 해주는 거야? 아 이 친구라서 너무 부끄럽다. 아 그래. 부끄러워서 힘내고. 네. 원래 쓰던 반지를 주시고요. 지금부터 반지 수여식이 있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내가 주는 반지니 항상 잃어버리지 말고 잘 끼고 다니십시오. 오케이 오케이. 힘내고 항상 힘내라. 고맙다. 원래 힘내는 게 가장 중요한 거야. 항상 행복하게. 새로운 반지. 이쁘다. 잠깐만. 항상 열심히 해줘서 고맙고 우리 팀에 꼭 필요한 멤버야. 마사지 항상 사랑하고 항상 밝은 에너지를 줘서 고맙다. 땡큐. 와 보이세요? 전부 다 뭐 가벼운데? 아 이거 좀 일본 좋다. 항상 잘하니까 옛날이랑 똑같이 하면 되지. 어 뭐야? 덕담해 주는 거야? 응 덕담한다. 그래. 너는 너도 더 잘해라. 어? 내가 잘못하면 나 잘하고 엄마. 반지를 빼주세요. 우리 앞으로 더 오래오래 행복하게 활동하자. 중학교 3학년 때 만나. 눈물 나는데? 중학교 3학년 때 만나. 벌써 24살. 정규앨범 3집 네 번째 반지. 어 근데 이쁘네. 그래 이상이야. 나 뭐 별로 할 말이 없어. 오케이 지금처럼 파이팅하자. 자 지금부터 반지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얇아 보이는데? 어 들어간다. 어 근데 생각보다 오 이 한마디 너무 오글거리는데. 헷 파이팅. 예스. 둘이 어색해. 둘이 어색해. 둘이 어색해. 와 야 거기 잘 가져가 멋쟁이. 그 감동 받았어. 와 진짜 안 맞아. 안 빠져. 손가락 얇아 좀 보여. 다 힘드니까 같이 힘내고. 그래. 네 번째 파이팅. 반지라는 게 참 신기하다. 그치. 파이팅. 새로운 반지가 왔어. 너의 반지를 다시 바로 끼면 되지. 대박이지. 벌써 네 번째야. 네 번째. 이게 뭐지? X 이게 뭐냐면 13 그리고 3 1 2 되면은 17. 아 그 숫자를 하는 거구나. 너무 이쁘네. 응? 가? 아니 부끄럽네. 어 그래 알지.
갈게. 아, 안녕. 가도 될까? 가도 되지. 더 봐, 더 듣고 싶어? 어? 더 듣고 싶어? 좀 더 해볼래? 갈게. 아, 안녕. 우리 승관이. 우와. 우리 승관이 많이 사랑해주세요. 자, 승관아, 너의 반지를 때려. 우리 승관이란다. 네 거 맞아? 원래 새끼 아닌가? 여기 승관이. 아, 저기 승관이. 네. 아주 어설프다. 네, 원래 좀 어설프잖아. 아, 그래. 우리 승관이 이번 활동도 잘했으면 좋겠고 즐겁게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. 이번 활동 파이팅하면서 우리가 파이팅. 함께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맞아. 더욱더 생각하면서 나도 다시 팬분들과 좋은 추억을 만들자꾸나. 그래 잘해보자. 허그 한번 할까? 앉아보거라. 새로운 반지를 왔다는 소식을 들었느냐? 너에게 반지를 줄 것이다. 이건 것 같구나. 오, 좋네. 덕담을 하래. 응. 화이팅. 그치? 오, 더 바래? 비타민 좀 챙겨 먹어라. 제발 좀. 알았어. 공개적으로 잔소리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. 네가 안 하지. 내가 안 하게. 네가 안 한다. 그만할게. 그러니까 비타민 챙겨 먹으면 되잖아. 알았어. 비타민 챙겨 먹으면 내가 안 났잖아. 알았어. 왜 그러니 갑자기. 어서 배골. 어서. 아. 벌써 네 번째 반지인데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고 팀 전체가 이렇게 반지를 맞추는 게 데뷔 때부터 되게 특별하게 느껴졌었는데 멤버들한테 전해주고 서로에게 덕담도 한 마디씩 하고 그냥 멤버들의 팀워크가 들어가 있는 그런 의미가 있는 반지여서 참 의미 있는 이 반지를 전달해서 참 더 기뻤던 것 같습니다. 열심히 활동해주고 에너지 넘치게 웃어주는 멤버들한테 너무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금처럼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. 일단 확실히 새로운 앨범이 나온다는 게 좀 실감이 나는 부분이 크고 한 번 더 우리 13명 뭉치고 뭔가 그런 에너지 그런 힘이 있다는 걸도 한 번 느끼는 것 같고 확실히 이 반지를 바꿀 때마다 마음가짐이 달라져서 어떻게 보면 또 새로운 시작이고 더 새로운 모습 여러분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죠. 여러분들께 더 좋은 에너지를 나눠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네. 또 이렇게 1년 10개월 만에 저희가 또 정규를 나오게 되었는데 아직 갈 길이 정말 멀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멤버들과 함께 똘똘 뭉쳐서 그냥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계속 쭉 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. 이번 활동 그리고 이제 있을 많은 활동들도 팬 여러분들도 저희를 믿고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항상 화이팅 할게요. 감사합니다.